가수 선미가 몸무게를 증량한 비법으로 동생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미는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새 싱글 날라리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선미는 제가 주인공으로 활동할 때 39kg까지 빠졌다. 이러다 죽겠다고 느낄 정도였다. 투어를 하면 혼자서 1시간 넘게 무대를 책임져야 하는데 몸무게를 증량해야겠다고 더욱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했다. 특히 동생과 월드투어 내내 함께했다. 방도 같이 썼다며 동생한테 밥을 먹여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같이 먹게 되더라. 이게 증량의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고 덧붙었다. 새 싱글 날라리는 지난 3월 진행된 북미와 멕시코 투어 중에 영감을 얻어 작업한 선미의 자작곡이다. 곡 전반을 주도하는 댄스홀, 과라틴, 레튼, 풍의 이국적인 사운드 위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가사가 인상적인 날라리는 강렬하게 인트로를 압도하는 태평소 가락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만의 바이브를 믹스 매치했다. 날라리는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비트와 시원하게 이어지는 멜로디가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특히 선미는 태평소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인 날라리를 난 노티, 캡틴, 날라 등의 가사말로 다채롭게 변형해 유니크한 매력을 더했다. 한편 선미의 새 싱글 날라리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